세계에서도 주목받는 선진국에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했다는 MZ세대가 많은 이유. 본 영상은 틱톡 등 SNS에 회자되는 영상들 중 MZ세대와 관련된 공감되는 내용이 있는 콘텐츠만 모은 모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10명이 누워 잤는데 앞으로 나올 집에 비하면 궁궐입니다. This is where he sleeps? Yes. And where he cooks? Yeah, it is the same place. His entire clothes. 우산 날아가서 보니까 심지어 한국에선 가축이 살만한 집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죠. 자녀를 축복으로 여기는 부룬디인들은 여성 1인당 평균 5.5명의 아기를 낳는데 과거엔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25명에서 30명의 자녀를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 없이 낳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고 너무 힘들어. 고아 인구는 11만 명. 우리나라 천연수 인구와 맞먹는데요. 아직도 한국이 지옥처럼 느껴지시나요? 이곳의 가장들은 만원으로 10명을 먹여 살려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너무 많아. 인도마저 정품을 보스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부룬디 마을로 가던 중 발견한 아이들은 살찐 개를 먹으려 하죠. 빗물에 샤워는 흔한 광경이며 친구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 수학 방정식 있어. 근데 이제 막 구구단하는 애들끼리 지금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하면 답이 나와? 안 나와요. 실패도 해보고 손해도 봐보고 이거저거 다 해본 언니들 말 듣는 게 정답은 아니라도 오답은 피해간다. 친구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 수학 방정식 있어. 2024년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났네.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 쌍둥이 같은 모습을 한 두 집, 한 지붕 아래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집을 듀플렉스 하우스라고 하죠. 자식이 재산 아니니까 많을수록 더 좋죠. 저럴 때도 있었지. 다섯은 낳아야죠. 아들 하나, 딸 하나면 만족합니다. 딱 하나만 낳아 정성껏 잘 키우겠어요. 그래, 저렇게 시킬 때도 있었어. 인생을 보다 알차게 설계하고 실천하는 젊은 부부 사이에 한 자녀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젊은이들 중에는 대학을 가지 않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학 진학생 수는 10년 동안 400만 명이나 줄었는데요. 25살에서 44살 사이의 미국인 중 약 37%만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죠. 지난 2009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미국의 대학 진학률이 어쩌다가 이렇게 급감하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노동시장의 변화를 꼽습니다. 대학학위가 필수적이지 않은 블루칼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시급까지 높아지다 보니 대학에 가는 시간과 돈을 일찌감치 업무에 투자해서 경력을 쌓는 것이 유리해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의 대학 등록금은 1인당 평균 4,700만 원에 육박할 만큼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유명한데요. 누구나 대학을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이 대학에 가게 된 거죠. 이러한 변화가 교육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거라는 분석과 함께 과열된 시장이 정상화되어 간다는 긍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이번 주에 뭐 1.5% 올랐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3.5% 이렇게 뒤에 붙어 있잖아요. 네. 1년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면 옆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 다 뭐예요 도대체? 맞아, 맞아. 걔네들 다 바보도 아니고 왜 남들의 몇 년을 자기는 왜 그 고작 몇 달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왜 얻으려고 하는지 자체가 또 이게 제가 저는 애들이랑 느끼는 게 수능 공부는 되게 빡시게 2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최소, 네, 저도 맨날 똑같이 얘기해요. 그만큼 안 하고 성적 오르기 바라면 도둑놈 씹어지. 저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수능 공부는 빡시게 2년, 조금 널널하게 3년. 근데 진짜로 애들 가르쳐보면 이렇게인 거. 고1, 고3을 아주 열심히 하거나 고2, 고3을 아주 열심히 하거나 보통 이렇게 딱 빡시게 2년 아니면 3년. 사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회사 차리면 여자 직원을 절대 뽑지 말아야지라는 게 있었어요. 여자분들은 자기 커리어를 쌓는 거에 그렇게 집중을 안 해요. 내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나 누굴 깎아내리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회사로서는 일을 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지금 말하는 이 순간 자체가 시간이 돈이고 돈이 시간인데 이렇게 에너지를 쓴다는
거 자체가 회사는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자분들을 뽑으면 다른 사람들도 뒤흔드는 거죠. 괜찮은 사람들도. 정말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뒤흔들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차리면 그런 분들을 웬만하면 안 뽑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현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회화가 그렇게 됐어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여자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한테 쉽게 매료가 돼요. 이게 현실인 거죠. 이 예로 정말 좋은 예가 한때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죠. 어떤 나라를 가던 한국보단 나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워낙 경쟁 사회다 보니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인데요. 또한 한국에 살고 있다 보니 한국의 좋은 점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을 떠나게 되면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한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는 쉽게 그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말이죠. 그 살기 좋다는 유럽의 살인적인 세금이나 끔찍하게 추운 겨울 또는 여타 다른 나라들의 황당한 인종차별과 강도들로 인해 매일 밤 무서워하며 길을 걷다 보면 한국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더욱 확연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한국인들은 너무나 당연해 지나쳐왔던 사소한 모습들에 감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영국에서 왔는데 대중교통은 끔찍하고 항상 늦고 대부분의 시간을 취소하고 비쌉니다. 그러나 지난 2월 30일 한국에 대중교통을 탔을 땐 영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나와 내 약혼자는 이케아로 당일치기 여행을 했고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 여러 버스를 갈아타며 시간이 걸렸지만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우리 둘 다 여행을 즐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것은 상점이었고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코너 상점이 오후 8시에 문을 닫았으며 ASDA와 같은 대규모 슈퍼마켓 체인은 영업시간이 길지만 방문하기엔 너무 멉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새벽 2시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모퉁이 가게 밖에서 약혼자와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고 무언가를 먹기 위해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많지만 여러분들의 한국의 무엇을 좋아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인데요. 외국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글이 올라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수백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댓글들은 그야말로 극찬일색이었는데요. 이러한 글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턴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댓글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나는 한국에선 거의 언제든지 의사를 볼 수 있고 비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사실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성으로서 혼자 외출할 때 여자다운 옷차림이 걱정되고 장애가 있으면 더 취약해집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새벽 1시에 튜브 드레스만 입고 나갔는데 전혀 무섭지 않아서 너무 자유로웠어요. 나는 내 약혼자가 우리가 화장실에 빨리 가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테이블에 물건을 놓아두었다고 주장했을 때 놀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약 10분 후에 다시 조정했을 때 모든 것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도시에 있을 때 내 전화기를 어딘가에 두는 것은 고사하고 손에 들고 있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솔직히 한국에는 할 게 많습니다.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국에도. 닥쳤을 때 아내와 저는 해외에 가지 않고 쉬는 시간에 한국을 여행하기 시작했고 여러 물거리를 찾았습니다. 어디를 가던 일종의 축제, 산, 박물관, 자연보호구역, 공원 또는 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 지금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고 다음날 아침 문 앞에 있습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나도 영국에 있을 때 가장 빠른 것은 3일이었고 평균은 보통 1-2주 정도이므로 한국처럼 무언가를 주문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다음날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나는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으며 내 지역의 교통수단은 최고는 아니지만 충분합니다. 집세는 내가 사는 곳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음식은 맛있고 저렴한 옵션이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출신이지만 안전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나는 새벽 4시에 이미의 길을 걷는 것을 즐기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것이라는 걱정 없이 산책을 즐깁니다. 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저렴한 택시와 주문이 얼마나 쉬운지입니다. 쿠팡도 매우 편리합니다. 떡볶이 가판대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은 대부분의 포장마차가 육석이고 그들과 작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일본에 살면서 한국에 여러 번 가본 사람으로서 한국 지하철과 일본 지하철 품질은 비슷하지만 일본은 3배 정도 비쌉니다. 택시도 마찬가지다. 오늘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며 다음에 더욱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
선생님 예전에 주먹 세계에도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개수지에서 물장사를 했어요. 눈사롱. 그럼 그때만 해도 80년대 70년대 까부 놈들 안 끼면 장사해먹기 어려웠잖아요. 네네네. 그래 내가 뜯기다 보니까 내가 나서게 된 거예요. 조직원 몇 명을 거느리셨습니까? 아, 내가 최고 19만 원대 150명 정도. 그러면 계급의 성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고문능에 높은가요? 네. 아, 네. 큰형님이죠. 쉽게 말하면 뭐가요? 노숙인이 부지런하면 하루에 7끼를 먹는다고. 7끼. 하루에 7군데예요. 밥 주는 걸 부지런히 안 먹고 술이나 먹고 저렇게 잠자면 내가 봤을 때 한 3개월을 못 남기고 간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나 저 대합실에 있을 때 믿지 못하고 농부들이 오면 나한테 5사람만 모집해 주세요. 제가 5만원씩 수사주고 갈게요. 하루에 14만원 주는데 과일만 따도 3일을 굶으면 하겠죠? 밥을 주니까. 그게 완전 거지 타고난 거죠. 일을 안 해. 선생님 예전에 주먹 세계에도 계셨다고 얘기를 무리셨은가 하는 섬인데 먹을 것도 너무나 많고 환경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어떤 동물도 살지가 않아요. 오로지 도도새 한 종류만 살고 있죠. 천적도 없고 자연이 도도새는 날 필요가 없었어요. 포르투갈 선원이 들어옵니다. 많은 동물들이 유입되면서 천적이 생기면서 날지 않아서 멸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인데 천적이 30대는 배로 많았죠. 그리고 40대는 그 배에 배가 많았죠. 그리고 50대는 모든 것이 다 천적이에요. 건강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처 안 받으려고 숨고 편안한 곳만 쫓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멸종될 수가 있어요.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릴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을 아끼지 마시고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실패를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그려나가실 바랍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현재 78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업체마다 사람 구하는 일이 기술개발과 영업보다 우선시되는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숫자가 100이라고 하면 적게는 50%, 많게는 80% 수준이에요. 몇 개 기업도 사람이 못 없어가지고 가동을 못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올해 6월에는 채용의 어려움을 줄이겠다며 전담 일자리 센터까지 문을 열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중점 산업 구인난 해소 방안으로 월급 조금 줄 것 같죠? 관련 학과 진설과 취업 장려, 직업 훈련 등을 제시했는데 사실상 이미 시행 중인 것들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데 그 이게 산업단지가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김치와 김치 양념을 만드는 식품 업체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연 매출 100억 원이 넘는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구인난이 발목을 잡을까 걱정입니다. 일반 구직자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다 통해서 사람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공장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자체가 20명을 모집하는 가슴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 농기계 업체는 1년 내내 구인 광고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직원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데이터 소유의 빈부격차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플랫폼의 90%를 중국과 미국이 갖고 있어요. 한국은 그래도 네이버, 다음 카카오 자기 게 있잖아요. 유럽은 다 구글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럽 전체의 데이터는 구글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 쓰는 플랫폼 다 미국 겁니다. 20%는 중국 거예요. 앞으로 이런 데이터 플랫폼의 격차가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결정하고요. 한 국가 내에서도 개인과 개인 간의 빈부격차가 데이터 소유에서 결정될 거예요. 앞으로는 어느 기업이든 어느 국가든 데이터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당신의 부가 결정되고 빈부격차가 결정됩니다. 20대 시절 연애 두 번 해보고 한국 여자에 대해 깨닫고 27살부터 국제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돈 모아서 29살에 국제결혼하러 알아보러 갔다. 나는 국제결혼에 대해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 그런 사람들 덕분에 국제결혼 인식이 안 좋아서 거기 맞선 보러 오는 한국 남자들 나이가 대부분 40, 50대거든? 근데 29살인 내가 가니까 20살 신부들이 나랑 맞선 보고 싶어서 20명 이상 줄을 섰었다. 근데 웃긴 건 내 키는 172로 한국에서는 평균보다 작지만 베트남 남자 평균 키가 164라 베트남 여자 인식으로 난 키도 크고 나이도 어리고 직장도 좋은 남자였던 셈이지.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라지만 어딜 가나 미녀는 존재한다. 그래서 난 누가 봐도 미녀인 그런 현재의 부인을 선택했고 부인도 내가 너무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날 진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 한국에선 난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고 나이도 곧 30살이라 어린 여자와 결혼하는 건 꿈도 못 꾸었다. 근데 괜찮다. 지금은 김태희 뺨 때릴 정도의 미모를 가진 마누라와 함께 사니까 말이다. 마누라 입국한 지 4개월째인데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다. 매일 집 청소, 빨래 끝내놓고 퇴근하면 정말 고생했다면서 포옹해주고 마사지도 해준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남자들에게 말해줄게. 지금 한국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과 비교가 안 된다 이러면 한국을 몰라서 그런다 막 양극화 현상을 얘기하시는데 칠레에서 극빈층은 혓바닥에 침대만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한 친구와 기생충 얘기를 어디에선가 했는데 방 한 칸씩 있고 TV도 있고 뭔가 갖춰놓고 있고 칠레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못 사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칠레에서는 빈부격차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예 꿈을 꾸지 않죠. 교육 자체가 너무 다르고 가난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은 교과서도 다르고 어떤 엘리트층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전반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식모 유니폼도 팔고 식모라는 개념이 진짜 우리나라 그 옛날에 있던 유니폼을 팔아요. 마트에 가면 한국과 비교가 안 된다. 인스타 오마카세 뭐 꼴뿌.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다 못살았는데 애기를 많이 낳거든. 근데 지금은 다 잘 사는데 왜 애기를 안 낳을까? 그게 인스타 때문이니까. 인스타 남들이 나보다 형편이 좋은 걸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인스타. 인스타 안에 들어있는 걔네들의 얼굴은 다 거짓이야. 가식 거짓. 보통 찍을 때만 웃고 끝나면 다시 침울해져. 걔네들 다 그래. 그런데 아 나만 불행한 것 같거든. 나만 애를 잘 못 키울 것 같거든. 왜? 호텔에서 애들이랑 놀아주는 사진밖에 없잖아. 인스타를 믿지 말자. 인스타 오마카세 뭐 골프 어? 저는 젊은 청년들이 특히 20대 30대 아직 자립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거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고양이와 개는 가족이에요. 20대, 30대는 자기가 자립이 안 되는데 아직 딸린 애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치. 결혼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개나 고양이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하잖아. 자기 커리어를 망치고 자기 인생을 거기를 돌보는 데 쓰거나 개나 고양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독립을 이루기에 딸린 식구가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개 함부로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하는데 왜 돈 모아놓는 게 좋냐? 사람 인생이 아무리 이제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 이렇게 최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도 항상 변수는 존재하거든. 가끔씩 그럴 때 그래도 갑자기 뭐 몇백만 원이든 목돈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돈이 있다는 거랑 없다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다.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게 있으면 그래도 메꿀 수가 있으니까 다시 뭔가 메꿔놓으면 영부터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파이팅이 생기니까. 근데 없을 때 뭔가 문제 터진다. 아 골머리 아프다. 그러면 결혼할 이유가 없다는 글을 보고 예전엔 굳이 결혼 안 해도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레지던트 하는 도중에 생각이 바뀌었다. 80 먹은 할아버지가 보호자 없이 혼자 와서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 설명도 이해 못하고 수술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도 이해 못해서 젊은 보호자 없냐고 물어보니 자기 혼자라고 그냥 자기한테 설명하라고 하더라. 동의서 사인 받고 수술 전 준비 사항들 설명하고 보냈는데 되게 안 돼 보이셨어? 40대 부부였는데 남편이 좀 다쳐서 한쪽 눈 실명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 내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니 남편은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울더라. 내가 다쳤을 때 나 대신 슬퍼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안정감 같은 게 들지. 이건 개인의 케이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당되는데 형제자매는 절대 보호자가 될 수 없어. 배우자가 없어서 형제자매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 한두 번은 같이 와도 나중엔 다 본인 가정 때문에 환자 혼자 오게 되더라고. 백이면 백다 그런다. 레지던트 하면서 결혼과 가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언제 결혼한 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취업한 애들 보면은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만족하고 그치. 내가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사람을 많이 본 그렇게 적이 귀하게 없고 잘하고 학교에서 일자리를 구했더라도 어떻게 만족을 하겠어. 시간과 체력 상태가 많아 구직 활동은 계속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좀 더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6개월 하고 바로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니까 되게 시간적으로도 뭔가 아깝고 이렇게 착착하고 이렇다 보니 청년 취업자들은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라벨 좋고 문제는 이들의 고민이 일자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거 문제까지 겹치면 암담하기만 합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안녕하세요 법가입니다. 오늘도 저는 법가
욜로라는 말이 있죠.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인데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 미래 대책이 없는 사람.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게 애초에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욜로족이 아니죠. 부모님과 내 능력이라는 미래 대책이 있잖아. 내가 지금 돈 막 쓰고 그래도 뒤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제 TV를 잠깐 보니 국회 국감에 나와 의원들 앞에 당당하게 소신을 발표하던 이병태 교수가 글을 썼군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향하여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엄숙한 하소연. 젊은 당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풍요와 자유, 그 어떤 것들도 당신들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헬조선이라 빈정거리지 마라. 부모 세대야말로 전부 울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청년들에게 앞세대의 성취와 피땀을 폄하하지 말라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호소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젊은이들에게 가슴으로 호소합니다라는 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기술이 뛰어나도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모님들, 자 이제 이거 잊으셔야 돼요. 지식과 기술을 잊으셔야 됩니다. 지식은요, 이제는 머신러닝하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70년대, 80년대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똑똑했냐면 네이버 지식인이 없던 시절이니까 똑똑했던 거예요. 지금은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더라? 이거 머리에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스마트폰에 치면 다 나오는데 그렇지. 자, 지식은 이제 의미 없고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을 기술 면에서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자, 그러면 지식, 기술 의미가 없다면 세 번째 태도. 태도는 태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량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울 때 미래 인재상,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훌륭한 미래형 인재로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실 때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지식을 넣어주거나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야. 1975년 방송된 한 프로그램. 해당 방송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제를 고발하는 방송이었는데요. 방송 얘기. 내용을 보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장발이 유행이다. 어른들의 충고도 무시하고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불건전한 장발을 한다. 또 젊은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복을 벗는 것이 곧 어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니까 갓 20살들이 술을 마시고 다니는데 문제다. 심지어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여성도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75년에 20살이면 지금 60대 후반인데요. 현재 젊은 세대의 윗세대 또 그 윗세대도 더 윗세대의 눈에는 요즘 것들 쯧쯧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문제라는 내용은 조선시대, 유럽의 중세시대 또는 더 올라가 로마시대에도 그 기록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세대 간 의견차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서로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자영업자들, 영세사업자들한테 실업급여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은 실업상태로 내몰린 청년들 이런 소리하면 사장들 코웃음 칩니다. 실업급여가 워낙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일수만 채우면 반복적으로 무한히 계속 타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최소 180일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180일은 근무일수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략 9개월 정도 지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9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순간 갑자기 직원이 개판을 치기 시작해요. 손님이랑 싸우고 거래처랑 싸우고 음식 쏟고 그릇 깨고. 왜? 실업급여는 자기가 사직을 하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해고를 당해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라 실업급여 팁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사직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꿀팁. 자영업자들, 영세사업자들한테 실업급여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셔서 너무 슬퍼서 왔습니다. 네,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셨어요. 진짜 저희 아이가 2학년 돼서도 선생님 학교에서 만나면 가서 안기고 막 그랬었어요. 아니게 빌었어요. 이 모든 게 좀 거짓말이었으면 싶었어요. 사회초 다니는 학생인데 1학년 6반 담임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 들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수학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서 질떠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따라 조금 조용조용하고 그렇더라고요. 학교 둘러보면서 1학년 6반 보기도 했고 거기 막아놔서 살짝 슬펐어요. 얼마나 방법과 대안이 없으면 저렇게 죽음으로 표현을 해야 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일 당장 아이들 앞에 손 안 보라고. 2학년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9년 차예요. 그냥 어제는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네. 저경력 선생님이시라고 하니까 좀 뭔가 잘 못 도와드린 거에 대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오늘 왔어요. 네. 지금 4년 차인데요. 시대자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들어서. 안녕, 난 20대 여성. 실업급여 신청 좀 하려고. 그거 샤넬 선글라스지? 봐봐, 실업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으니까 이런데 돈을 쓴다니까.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OECD도 우리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다고 했어. 그래서 낮추거나 폐지할 거야. 그 보고서 뒷장도 봤어?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를 끽해야 4개월쯤만 받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초에 못 받는 사람도 많다던데? 아무리 그래도 20대 여자애들이 너무 많이 타가는 것 같아. 여성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은 길게 일해봤자 1년이거든. 그만큼 여성들이 안 좋은 일자리에 몰려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웃으면서 들어온 거 보면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려고 실업급여 받는 거 같은데? 봐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권고사직이 나가거나 계약이 만료되거나 회사 망해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너 같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받고 싶겠니? 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받는 거지. 앞으로는 울면서 거적대기를 입고 와야겠어. 안녕, 난 20대 여성. 실업급여 신청 좀... 성공이라는 걸 다 부러워하죠. 아, 나도 저런 사람 성공하고 싶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부 다 보기만 하고. 아, 참 멋있다. 그러고 막상 자기는 시작을 안 해. 고생도 하기 싫어. 스스로 발을 담그려 하지 않는 거야.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남들보다 더 머리가 뛰어나지 않다. 그리고 남들보다 어떤 성공의 조건을 많이 갖추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평범한 머리를 가진 내가 내보다 뛰어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죠. 더 많은 집중,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열정, 그것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요즘 대한민국에 퍼지는 이론, 유전자 만능론. 공부는 재능인데 외암? 피부는 그냥 유전이지 관리 외암? 아, 진짜 핑계. 그러니까 급하다. 노력 자체가 타고난 재능이라니까? 유전자 탓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풍토가 만연해지는 중. 대단해. 하면 된다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타고난 재능이라며 그냥 뭐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짐. 꼰대 같지만 의외로 팩트인 것들. 학생은 학생답게 다닐 때가 가장 예쁘다. 몇 마디만 나눠봐도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인다. 돈 번다고 너무 혹사하지 말고 젊을 때 즐겨라. 회사 다니면 교복이 그리워질 거다. 의외로 공부가 제일 쉽다. 건강은 아직 좋을 때 관리해라. 인사는 잘할수록 좋다. 소화 잘 될 때 치킨 많이 먹어둬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없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한국인들이 유독 불행한 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보여주기식 문화에 너무 찌들어 있어서 SNS만 보더라도 월 천 이상 버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개나소나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걸 볼 수 있다. 심지어 요즘 애들도 전생이 자간이 비교질에 되면서 서로 급 나누는 문화도 생겼는데, 사실 우리나라 평균은 대학은 지방대 직업은 중소기업 소득은 월 평균 300 미만이 평균이다. 근데 이 평균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인데 사회에서는 이 평균을 엄청 낮게 깎아내리고 있다. 그리고 유독 한국만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데, 어른들이 흔히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된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사회에서 경쟁에서 밀면 패배자 승리자가 되더라도 승리자끼리 끝없는 경쟁이 이어져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구조다. 한국은 세계 GDP 순위 11위로 잘 사는 나라다. 주변 사람 버는 거 사는 거 신경 끄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에 행복해하면 내 스스로의 삶을 살고 남들이 요구하는 삶을 안 살면 우리나라는. 요즘 MZ세대가 과소비에 찌들었다고 하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소비가 늘어난 건 맞아. 오마카세나 이런 것도 열풍인 건 맞는데, 옛날에는 집을 돈 모아서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제가 옛날에 집을 알아보렸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가진 시드머니 플러스 대출을 0%에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 차 사는 게 어려우니까 명품이나 오마카세 이런 거에 돈을 쓰는 것 같아요. SNS 자랑 문화 이런 것도 있는 것도 맞긴 해. 근데 그렇다 해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벽이 커진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환경 탓을 안 하겠지만, 집을 어찌어찌 사든 아니면 지금 욜로를 하든 선택은 자유인 것 같아요. 다만 집을 샀어, 나중에 손해를 보든 아니면 욜로였다가 골로 가든 간에 옛날에 안 그랬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확실히 조금 갑박해진 세상은 맞는 것 같아. 내 가난이 내 아이에게 부모님 전해지는 게 너무 진짜 막 빼저리도록 막. 자녀들은 은수저 정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동수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딸 하나를 두고 있는 55세 임태입니다. 세 딸의 노예인 60대 최용식입니다. 세 딸의 노예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들 딸의 노예. 서울에 살고 있는 이리의 엄마입니다. 30년 차 외줄타기 직장인 54살 김명기입니다. 너무 기니까 패스. 그대로 있으라며 모든 건 나라 탓이라고 말하는 속이 뻥 뚫리는 레전드 강연을 펼친 김제동에게 정영도는 정반대로 얘기하며 일침을 김제동...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던 중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는데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 쥐뿔 아는 것도 없고 나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이 똑똑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변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모든 강연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 말은 옆자리에 있던 김제동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했는데 정영도는 김제동에게 강자도 약자도 아닌 중자 같다고 말하며 김제동을 은근 돌려깠다. 그리고 은근슬쩍 정치 얘기를 꺼내는 김제동에게 그런 위험한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며 칼같이 잘랐다.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며 모든 건 나라 탓이라고 말하는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며 모든 건 나라 탓이라고 말하는 속이 뻥 뚫리는 레전드 강연을 펼친 김 요즘 2030 MZ세대 눈 높아진 게 맞다. 단 5년 만에 2030 MZ세대 눈 많이 높아진 거 맞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호텔 오마카세 명품 외제차 외국 어딜 가도 이런 나라는 거의 없어. 그런 건 전부 다 부자들만 즐길 수 있는 거야. 한국은 돈 많으면 살기 좋... 그런 문화 즐기지 말란 거 아님. 다 자유야. 너네 맨날 카푸어 까대지. 그냥 쉽게 비유하면 아반떼 타야 될 사람들이 죄다 포르쉐 타고 다니는 거야. 물론 눈 낮춰서 결혼해라 애 낳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대부분 주제 모르고 눈 높다 이게 끝임. 그래서 어쩌란 게 아니고.